이분들은 그냥 알 것 같은데 뭐 송중기 송송송 네. 김태리 씨 뭐 열애설이 약간 있긴 했는데 궁합이 어떤지 만약 두 분이 사귀면 괜찮아요? 나는 괜찮다고 봐요. 궁합 자체는 괜찮다. 왜냐 송중기 씨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. 한번 이제 상처가 있다. 근데 이분이 빠지면 엄청 빠지는 분이야. 한 군데로. 그러니까 외골수 같은. 근데 그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분은 몰입을 하는 사람이에요.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. 근데 김태리 씨는 와우. 자유분방해. 그리고 되려 남자를 끌어안아주는 사주야, 이 사주는. 그렇기 때문에 송중기 씨는 솔직히 끌어안아주는 사주보다는 그냥 좋아, 좋아 이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남자 여자 뭐 결혼까지 지금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은 결혼하면은 여자가 차라리 남자를 끌어안고 이해를 하고 사는 게 그런 가정들이 더 편하더라고. 그래서 이 사주는 무언가 진짜 뭐 열애설이든 뭐든 만약에 진짜 뭐 결혼을 하신다 이러면은 나는 잘 사실 것 같아요. 근데 송중기 분의 결이 좀 이분도 만만치 않으셔. 감정적인 결도 그렇고 따지는 것도 좀 많으시거든.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고 하시면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요.